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남긴 상처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폭풍의 일이 덮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파손됐는데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네, 군 장병과 공무원 수천 명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연이은 태풍 소식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해일이 포항 구룡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건물은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통째로 뽑힌 전신주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 3채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또 파손된 주택만 20채에 지붕 40곳이 날아가고 담 29곳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을 파고든 바닷물로 가구와 장판 등 집기들은 쓰레기로 변해 곳곳에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엔 창고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 일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구룡포 읍에만 1,100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7개 마을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욱 막막합니다. 전기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전기가 들어와야 다른 일을 또 좀 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다 이래가 막혀가 있죠. 어른들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늘 포항에서만 해병대 장병과 공무원 등 2,50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부서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찢겨져 나간 비닐하우스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시일이 촉박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또 해병대 대원이나 자원봉사자 아마 이런 사람들 전체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만은 장비도 전부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며칠 만에 다 해내야 되니까. 항구 방파제가 유실되고 피해가 극심한 울릉군에서도 군과 경찰,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힘을 모아 잔해물 정리와 복구에 나섰습니다. 제10호 타이선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민관군이 힘을 모아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태풍이 남긴 상처가 워낙 광범위해 완전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기 전에 역대급 태풍인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